안지나 선아 순대국밥 생각과 함께할 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아 씨. 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아 씨. 아, 준비하는 건데. 오늘 좀 많이 쓸 건가 봐요. 예, 딱 준비를 지금. 자, 오늘의 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수. 오늘의 가수는 놀토의 공식 서기. 어? 제발 식구끼리 하지 맙시다. 근데 써니 씨가 있는데. 탱구. 네. 써니 있으니까 오케이. 써니 있으니까 오케이. 안 돼. 탱구가 왜 안 돼? 왜 안 돼? 무조건 돼. 속한 돼. 유닛 그룹. 어? 태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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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시대 태티서입니다. 태티서입니다. 엄마 믿고 간다. 엄마 믿고 간다. 엄마 믿고 간다. 엄마 믿고 가. 됐다. 엄마 믿고 가자. 소녀 씨만 믿고 가야지. 그래. 아 이거 너무. 아 나 애들을 어떻게 보라고. 이런 거 자꾸 정면 승부하시면 너무 빨리 맞춘다고 저희가. 써니 달달해 외우지. 달달해. 달달해 외우지. 달달해 외우지. 여러분 소녀시대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단톡방 나가야겠네. 너무 좋아. 네. 우리 멤버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 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요. 노래도 알고 있죠? 트윙클. 네. 트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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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술 돌리는 거예요? 뭐예요? 네. 술 돌리. 술 돌리. 한 방울 담으면 이렇게 하는데 한 방울 담으면. 자, 소녀시대 태티서와 대결을 펼칠 노래는요. 2012년 4월 태티서의 첫 번째 미니 앨범. 트윙클. 트윙클? 오, 유명해. 트윙클.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에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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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입니다. 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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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다, 정말. 야, 선배님 아세요? 오잉이야. 후회요, 후회! 후회요, 후회! 와! 대박, 와, 대박. 나가서 캐치. 새끼 저거. 싸가지 없네. 그 노래 아니? 탱구 노래. 써니!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 써니님 있는데 뭘 걱정이야. 걱정할 것도 없어. 그리고 워낙 또...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니야 아니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귀를 여시고 OMG는 태티서, 해장은 놀토에서 으쌰! 어? 아 이거 알아. 약간 브로드웨이 느낌. 어? 알아요? 헤이! 들어봤어요. 태연. 오케이. 지금이요. 좋다. 적어주세요. 아 망했다. 태티서가 이런 가사를 쓴단 말이야? 이게 맞나? 같은 멤버라 입장이 조금 안 좋은 분도 있고 멤버들 만나봤고 오늘의 주인공 많이 썼네. 아 너무 많이 썼는데? 엄청 저 썼는데? 진짜 많이 썼어요. 아 근데 보자, 은지 보자. 많이 썼잖아요. 지금 다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은지 씨 갑니다. 아 큰일이네. 오픈! 사인이 기가 막히네. 네, 강지구 오늘 패션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저거 받고 하이 패션 없이도 너란 모습으로 충분해. 근데 되게 뭐 이런 가사 같다. 그렇죠. 자, 천안 홍보대사는? 아, 죄송합니다. 너란 존재? 위에선지 위해선지? 근데 전 초라해로 들었거든요, 뒤에. 초라해. 맞아, 초라해. 저희가 초라해 측정을 맞아. 위해서 하나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서로 가볼게요. 고민 많이 하십니다. 네, 고민 많이 하세요. 선아 씨 준비됐죠? 네. 나의 바스 이렇게 늘었다. 오픈! 오! 오. 뭐, 아 잠깐만, 물결이 오, 많은 거예요? 오. 글씨가 많은 거예요? 자! 사랑받고 남자들의 황금별 황금별? 황금별. 힘들어요, 언니? 형 요즘에 힘든 거 자신이 없네. 저는 다나 황금별은 들은 겁니까? 들었어요, 정확하게. 아니, 황금별이 확실히 있다고. 야. 하이패션하고 별개로 무조건 있다고 하시네. 좋습니다. 자, 과연 그게 들어가 있는지. 글자 수 보여주세요. 35글자. 곡 정보 들어갈게요. 시대를 리드하는 슈퍼스타의 이야기입니다. 오, 아~ 시대를 리드하는. 앞부분 가사. 영어 두 개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맞네요. 하이패션. 그것까진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맞네요. 순간 얘기할 뻔했어요. 툭툭 던지는데. 자, 오늘의 서기는 써니 씨가 또 도움을 줍니다. 일단 하늘의 바스 보여주세요. 자, 우리 1등이 봤습니다. 의견. 살고 싶지 않아잖아요. 근데 아홉 글자잖아요. 위기에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뭔가 늘릴 수도 있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위기에 살고 싶지 않아가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다. 아니 아까 선아님이 저 황금별 살고 싶지 않아. 황금별을 들었는데. 황금별이요? 황금별을 저기 들은 거죠 지금? 황금별? 네. 황금별. 황금으로 만든 별에도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뭐 아, 아니면 한강변에 살고 싶지 않아? 한강변. 아이가 그런 것도 싫은 거지. 강보다 이렇게 산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수색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한강뷰가 싫다 이제. 그렇지. 그거보다 더 살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그리고 첫째 줄이 예뻐서 맞아요? 들은 분 없어요? 이거는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다시 들어보는데 힌트는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두 개 있죠. 자, 지금이요. 황금 빛이었다. 왔다. 여기까지 들려요. 자, 우리 사장님께서 소속 연예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렇지 않아. 나도 기뻐서 가만히 살고 싶지 않아. 아니야. 나도 아 여기 여기가 아. 저기 두 분 취했어요? 아니 잠깐만. 취했어요? 일단은 김동현 씨 먼저 우선권. 저도 하나 적었어요. 예. 예뻐서 마다냐. 아니 뭐 뭐라고요? 예뻐서 마다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거? 들으신 건 형인데 왜 자꾸 저한테? 이뻐서가 아니야. 뭐라고요? 우리 들었어. 예뻐서가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예뻐서가 아니야. 아니야. 가 아니야. 아니야. 예쁘기만 해서 슈퍼스타가 아니야. 아니야. 보이는 거에서 그치.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나란 존재 자체가 아, 이렇다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줄. 예. 너란 존재 비해서 서가 있었어요. 제가 서가 있어. 서가 서 있었는데 서 있었어. 서 들었어. 맞아, 맞아. 위에서로 들었는데. 네. 저도 위에서. 너 다른 비해. 사람과 비해서. 비해서. 그러면 비해서로 비해서가 맞나 보다. 비해서. 위랑 비랑 비. 그럼 비해서야 비해서. 그러니까. 자 그리고 들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 위기에. 위기에가 지금 좀 이상해. 그 위기에가 아니면은 황금빛이 어디라는 거예요? 황금빛 들었는데. 황금빛은 아까 음악 나오기 전에 밖에 스피커에서. 아 왜냐면 내가 나도 들었거든 황금을. 들으셨죠. 근데 아까 언니가 황금빛이다라고 했을 때 문제 그 전에 나온 가사 듣고 얘기한 거? 띠띠띠띠 전에. 아 나 띠띠띠를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알려드릴 거였어. 그 약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난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난 그렇게. 그럼 글자 수도 안 맞아. 근데 나도 개를 듣긴 했어요. 난 그렇게. 그러면은 난 그렇게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로 가면. 그러면 예뻐서가 아니야라는 거랑 이어진다. 이어지지. 이거 얼추 지금 거의 정답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어허. 자 도전 가볼까요? 선아 씨 출격합니다. 저요? 저 근데 음을 잘 모르도 괜찮아요? 지금 모르고 1회 때부터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죠? 맞아요. 김동현 씨. 예,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자 준비됐습니다. 자 요대로 가죠. 선아 씨 준비됐나요? 네. 불러. 주세요. 안 주세요. 예뻐서가 아니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이패션 어떤 보석도 너란 존재 비해서 다 초라해. 귀여워. 잘했다. 자 과연 결과는 먹으려고요. 결과. 낯같이. 눈만 나졌는데. 보여주세요. 아파 귀 아파. 언니 귀 막아 귀. 언니 귀 막아. 자. 결과.
만세! 만세! 아, 왜 만세를 시켜? 하나, 둘, 만세! 손머리! 손머리 한번 들여! 가오리춤! 가오리춤을! 자, 들어! 아니, 아니, 차례. 너무 체포되는 거 느끼시잖아요. 결과! 결과! 아이고! 자, 아유! 빨리요! 됐어! 너무 실패입니다. 오, 1차 시도 잘해서 첫 번째 실패가 됐고요.